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쿡이 말하는 V테이퍼의 넓은 등을 만들기 위한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에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존재하고 넓고 두꺼운 등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각도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등의 너비감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등 운동 루틴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등의 너비감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광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가볍게 덤벨을 사용한 푸시업 투 로우를 사용해서 등 근육을 웜업해준다고 합니다. 그 후 어깨도 간단히 풀어주는데요. 스티브 쿡의 경우 스트랩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등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등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스트랩을 착용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라니가 추천하는 스트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고급 소재의 사용으로 매우 편안하지만 강력한 그립감을 제공해주는 알칸타라 스트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 차례 품절된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때 미리 구매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케이블을 사용한 암포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광배 하부에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해주는데 케이블 암포다운의 경우 이두와 전완근의 개입이 타 등 운동 종목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선피로 종목으로 진행해 줌으로써 이두와 전완근이 먼저 털려서 등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풀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광배의 외축부 발달을 통한 광배의 너비감을 키우고 싶다면 Y그립을 사용한 풀업을, 광배의 하부를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크로스그립의 비중을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때 최대한 강한 수축을 가져가기 위해서 깔짝거리지 말고 끝까지 당겨서 최대 수축을 가져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10회 이상 반복이 가능할 경우에는 가벼운 덤벨 혹은 웨이트벨트를 사용해서 운동의 강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티브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머신을 사용한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 머신 특유의 궤도와 수축감이 바벨과 덤벨을 사용한 로우 동작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허리와 기립근에 들어가는 부하가 다른 로우 종목들에 비해 훨씬 더 적다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벨 혹은 덤벨을 사용한 로우로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량을 점차 올려가며 최대한 중량감 있게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이언트 셋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클로스 그립 풀다운과 시티 로우 그리고 랙폴을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클로스 그립 풀다운의 경우 클로스 그립 풀업과 마찬가지로 광배 하부가 메인 타겟 부위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광배 하부에 집중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셋, 슈퍼셋 혹은 드랍 세트를 마지막 마무리 종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량감 있게 진행하는 것보다 강한 펌핑과 높은 볼륨을 통해 목표 부위를 털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저중량을 사용해서 고반복으로 때려준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셋 진행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센스껏 남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과 종목들로 슈퍼셋 혹은 드랍 세트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끝내고도 힘이 남아있다면 웜업으로 사용했던 덤벨 푸시업 투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등 운동 루틴을 끝내고도 뭔가 아쉽다면 구독자분들도 덤벨을 사용한 푸시업 투 로우를 마지막에 추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스티브 쿡의 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스티브 쿡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